네, 안녕하세요. 불편한 TV 이상혁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박 PD가 저를 이 대전의 음식거리, 음식특화거리인 오류동에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친구 돼지, 뭐 등갈비도 있고 삼겹살도 있는 거 보니까 고기를 먹이려고. 아, 근데 낮부터 이거 아니잖아. 근데 보니까 화덕구이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삼겹살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그래, 낮부터 한번 달려보자.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돼지고기, 그리고 등갈비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와디캅.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사와디캅. 아, 난 순간 당황했어. 한국분이세요? 네,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근데 왜 사와디캅을 안 하세요? 제가 태국에서 네. 15-16년 살다가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가게를. 아, 그러세요? 네. 지금 간판 보니까 친구 돼지예요. 예, 돼지고기, 뭐 등갈비 듣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소개할 음식이 그렇죠. 저희 가게는 네. 실제는 이제 화덕에서 돼지를 네. 돼지고기를 네. 숯불에 이제 열로 익혀서 훈제식으로 하는 요리인데 네. 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요리는 뿌파풍커리라는 네. 태국에서 아주 최고로 쳐주는 아주 맛있는 뿌파풍커리. 난 똠양꿍밖에 예. 모르는데 똠양꿍. 예. 뿌파풍커리? 예. 똠양꿍도 맛있는데 뿌파풍커리가 예. 가장 맛있어. 아, 태국 요리를. 예. 아, 이. 아, 그렇지. 네가 우리 박 PD가 나부터 이거는 아니겠지. 아, 삼겹살은 아니고 예. 태국 음식. 예. 알겠습니다. 자, 이름도 생소한 똠양꿍이 아닌 뿌파풍커리. 뿌파풍커리.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사와디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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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리 사장님께서 태국에서 한 15년 사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가 이 앞에 있는 음식이 저는 삼겹살, 이 등갈비를 기대하고 왔는데 이 등갈비가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뿌파풍커리. 뿌파풍커리. 예. 예, 맞죠? 이 음식이? 예, 뿌파풍커리 맞습니다. 네. 예. 자, 우리 15년 동안 태국 계셨다고 했는데 우리 아내분하고 이제 음식을 만드신 거잖아요. 예, 예. 네, 우리 아내분하고 이제 태국에서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연애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하시고. 예. 참고로 네. 이 제 아내가 저를 네, 꼬셨습니다. 아, 이거는 남자의 자존심인가요? 네. 이걸 직접 제가 그 한국 말씀 약간 서두시니까 뭐 여쭤볼 수도 없고 이거. 그것까지는 통역이 안 됩니다. 아내 아니 통역을 안 하실 것 같아. 사장님, 여기 지금 뿌파풍커리라고 했잖아요. 예, 예. 네. 어떤 음식이에요? 이 게하고 해산물을 좀 넣고 커리 소스, 그 비법 커리 소스죠. 이거 야채하고 네. 버무린, 볶아서 버무려낸 요리. 태국에서는 아주 고급 요리로. 고급 요리. 네, 예. 보통 이 똠양꿍은 제가 먹어봤는데 이건 처음 먹어봤어요.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음식을 어머니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시어머니 아니면은 뭐 직접 그 전문 그 음식을 만드는 학원을 배웠는데 아내분은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뿌파풍커리 제말. 긴 크랑레티나이. 긴 크랑레티 멍타이야. 멍타이 제바. 차이. 탐 아한 제말. 차이. 리안 크나이 티나이.
ครั้งแรกก็กินตามร้านอาหารที่เมืองไทยแล้วก็ดูจาก YouTube แล้วก็ชอบแล้วก็ลองทำค่ะ 이제 이 태국 사람들은 네. 요거를 이제 상당히 즐겨서 맛있게 이제 먹는 요리고 네네. 이제 이 저희 집사람도 유튜브 아 유튜브 어, 식당 가도 좀 알아보고 유튜브에서 이제 요즘에 유튜브가 네.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아내분도 유튜브를 보면서 네, 그렇죠. 어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자 요거를 지금 보니까 무슨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푸팟푼 거리를 드셔보신 분 계신가 하면 저처럼 이제 처음 맛을 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맛이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게 그 해물을 먼저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게를 먼저 게를. 예. 같이 하나씩 드셔보시죠. 예. 여기 한번 제가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 향이 카레 향이 그렇죠. 나네요. 네. 카레? 그렇죠. 커리가 이제 카레 소스로 만드는. 아, 커리가 네. 카레 소스로. 그렇죠. 예, 예, 예. 아, 우리 한국 분들은 카레 요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드시면 그렇게 뭐 크게 부담 없이 맛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태국 음식이 보통 향신료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조금 거부감 있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네. 야 이거 신선한 채소하고 같이 야 이거 먹어볼까 이것도? 야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네. 거부하지 않고 밥을 또 한번 소스에 비벼서 드셔보세요. 또. 아 밥이랑 같이? 네, 그렇죠. 야 이거 사장님 예. 이게 맛있다라는 말을 태국말로 뭐라고 하죠? 알로이라고 합니다. 알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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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알로이 막막. 네. 최고라는 말은? 알로이 막막. 무척 맛있다. 아, 알로이 막막. 알로이 막막. 알로이. 아, 좀 느끼한가요? 알로이 막막. 네. 아,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아내분께 좀 궁금한 거는 지금 한국에 오신 지금 1년 정도 사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응? 남편분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셨는지 급 질문을 갑니다. 해석 똑바로 해주셔도 돼요. 네. 케빈 첩 그냥 티나이 러나이 그럼 네. 아기 비디오 뭐예요? 파이트 잠깐 이 그럼 내쳐마이 케빈 첩 티나이 러 자이디 아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네. 푸근하고 네. 혹시 아빠 같고 여리 오빠 같고 어 그러면 누가 먼저 이렇게 대시를 한 거예요? 실제 네. 대시는 집사람이 저에게 사인을 주고 네. 남자니까 제가 먼저 만나서 프로포즈를 하고 네. 이제 먹어야 될까요? 토크는 좀 간간히 하고 그냥 먹는 걸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꽃게찜처럼 이게 꽃게찜이잖아요. 꽃게찜처럼 굉장히 맛있어요. 강한하고 거기다가 이제 신선한 이 해산물하고 야채하고 볶아서 하니까는 아 이거 별미인데? 응? 사장님 보니까 이름이 친구 돼지라고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상호가 예. 근데 이 삼겹살 말고 이 푸팟퐁커리 뭐 똠양꿍 응? 그리고 화덕으로 굽고 있어요. 예. 다른 우리 일반적인 그런 삼겹살 구이하고 다른가요, 이게? 일반 삼겹살은 직화로 숯불이든지 불판에서 근데 여기는 저 화덕에서 고기가 완전히 다 익혀 나오는 거죠. 화덕에서. 예. 화덕이라고 해도 사실 뭐 우리 그 우리나라에도 화덕구이가 있거든요. 예. 예? 다른 느낌인가요? 태국식이죠, 저것도 아니면은? 태국식이죠. 예.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덕구이는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익혀 나오는 게 아니고 초벌 정도 해서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이제 구워야 되는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예. 이거는 완전히 다 익혀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굽지 않아도 되고. 아, 그럼 태국도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화덕이 아니죠. 태국
식인데 태국은 항아리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아. 닭이라든지 네. 뭐 돼지라든지 이런 거를 네. 순열로 이제 익히는 거죠. 최소한 2시간, 3시간 정도 익히는 이제 예약을 해야겠네. 그렇죠. 예약을 네, 예약은 필수죠. 네. 태국이 해물 음식이 많죠? 해물 요리가 많죠. 예. 수산물 그렇죠. 예. 아, 김치는 잘 드세요? 김치도 잘 먹어요. 태국 가면 박항서 감독 거의 영웅 정도 되잖아요. 베트남. 베트남이랍니다. 베트남. 괜히 안 피했다가 베트남이랍니다. 제가 지금 먹어보는 이 거짓말 안 하고 계속 까먹네. 뿌파퐁거리는 아 맛있다. 또 까먹었어. 알로이. 알로이. 뿌파퐁거리 알로이. 알로이. 아 맛있습니다. 그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요리는 제가 적극 추천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게 되면은 똠양꿍이라던가 우리 사장님께서 또 그 메인 요리가 특등 갈비 세트, 갈비 등갈비하고 삼겹살. 예. 일반 그 삼겹살 직화가 아니고요. 태국식으로 해서 화덕으로 굽는 훈제로 훈연하는 그런 입니다. 초벌이 아니고 완전히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운 그런 음식이니까. 그 오리동 하게 되면은 음식 특화 거리잖아요. 대전에 맛있는 음식 식당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장님께서는 8월 달에 오픈을 하셨대요. 그리고 뭐 요리를 하신지는 꽤 오래되셨고 태국에서 음식의 맛은 제가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 감독이 또 추천한 맛있는 이 태국 요리 처음에는 이 돼지고기 집인 줄 알았더니 돼지고기도 팔죠. 하지만은 제가 오늘 맛본 요리는 푸파퐁거리라고 해서 아주 맛있는 태국의 고급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우리 뭐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후회하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가게는 오류동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가게에 오시면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편안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등갈비도 괜찮고 화덕 삼겹살도 네. 괜찮고 팥붕커리도 괜찮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언제나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면 친구 되지. 친구 되지. 사모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되지. 친구 되지 많이 오세요. 네 여러분 친구 되지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